불분기 에바임? 에바님. 진화 필요 없이 짚는 친구를 설득하고 싶습니다. 저는 산막 끝에 나오면은 짚을 만하다고 봐요. 상태 이상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짚는 거좀 어렵더라고요. 상태 이상을 넣는 전투에서는 이득 보고, 상태 이상을 안 넣는 전투에서는 손해만 보잖아요. 잘안 짚는 편인데 이득인지 손해인지 잘 모르겠어. 난관 극복 있으면은 진화 꼭 집을 받아줘. 전장 흐를 때 언제 집는지 이것도 애매한데 방어도 필요할 때 아닐까요? 몸박 쓰는 게더 좋은데 절힘왜 집어야 할까요? 먼저 주는 거 쓰는 거 아닌가? 아니, 골라 먹을 수 없잖아요. 게임이 나한테 이 카드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으니까. 대검을 든 아크레 타격과 팔다리 제대로 붙어지도 않은 팔다리 제대로 붙어지도 않은 말덤심. 무모한 돌진 자체가 사용감이 뻑뻑하고 고기도 많이 들었어. 마땅히 집어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함. 대갑 축적 관점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지옥검이 초반에 강화된 상태로 나오면 메리트가 있어. 저는 지옥검은 소멸 시너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멸 시너지를 볼수 있는 공격 카드인 거지. 이거 써보면은 맨날 격돌 나와서 빡치는데 악형 집는 경우. 아, 논문이다. 슬더스는 자기가 원하는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라도 쓸래? 죽을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충격파 어퍼 하비원이라고 하기에는 얘네들 희귀도가 다르기 때문에 크로스라인은 2턴 3턴이죠. 그러니까 어퍼컷 집을래 크로스라인 집을래 하면은 보통 어퍼컷 집긴 하겠지만 하비원은 아니죠. 아니 충격파가 더 좋은데 왜 크로스라인 쓴? 안 나오니까. 아니 그냥 뭐 발이 차고 넣으면은 약화 필요 없는데 약화 왜 쓴? 약화가 필요함? 안 주니까 안 나온다고. 슬더스에서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때 그게 맞다는 확신이 없어. 내가 약화 없어서 클로스라인 넣었어. 근데 다음 층 엘리트 잡았더니 가지 타락 나왔어. 이러면은 클로스라인 하나도 필요 없죠. 철파. 그냥 밸류가 구림. 무슨 파워랑 조합해도 구림. 철힘이랑 조합하면 나름 괜찮음. 힘 배율 없음. 비읍 없음, 자유 없음, 드롭 없음, 상위성 없음, 스택구림. 망단 6사. 철파 5. 하지만 철의파동은 빡친 그레민 발동 안 시키고 선택받은 자랑 싸울 때 좋고. 그리고 다른 캐릭터 카드랑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벌집 사일런트한테 있으니까 쓰레기지. 벌집 아클한테 주면은 그깟 대검 왜 쓰는데. 사일런트한테 벌집이 매우 희귀한 매우 소중한 카드인가? 하면은 전혀 아니죠. 도도 안 쓰죠. 박윤은 이제 강화돼 있으면 연코스트로 소멸 시너지 볼수 있고 흘려보내기 포멸 타격처럼 덱 템포를 낮추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덱을 파괴해줄 수 있는 효과가 몇개 없죠. 징끈, 불조약, 심지어 불격 덱에서 불격 1코스트 내지 0코스트로 쓰기 위해서 파괴를 쓸 수도 있고요. 철의파동 진짜 얘기 많이 나오네. 전좀 의외인 게 철의파동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냥 오뎀 오방어면 끝인데 내가 여기서 철의파동으로 무슨 얘기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투장비 강화하는 게 계륵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강화할 필요 없어요. 이제 본인이 재물 있다, 전투 체면 있다 이러면은 강화할 만합니다. 잘안 쓰는 카드는 기대값이 낮은 쓰레기인지 높은 확률로 이기는 전략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잡고 무난한 승리를. 뭐라고요? 분노를 집으면 패가 꼬여서 어떤 상황이 집는지. 발화 약분한 돌 이런 덱에서는 보스전에서도 분노를 활용할 수 있지만 보통 분노 쓰는 거는 일반 전투죠. 일반 전투에서는 수비 카드가 거의 필요가 없죠. 특히 이 막에서는 손상 걸리면 수비 카드 다 쓰레기 되는데 그럴 때는 분노 밸류가 훨씬 괜찮지 않나? 선택받은 자 이런 애들도 있고. 1막에서는 분노 6댐으로도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에 뭐 강화하면 더 좋고 1막 엘리트 모두한테 분노가 유효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압은 언제 집어야 할지, 연소는 어느 턴에 써야 할지, 소멸 시너지 볼때 집는 게 좋은 것 같고. 연소는 저는 그냥 잡히면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계산 다 해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라서. 근데 이제 계산 다 하는 거는 귀찮으니까 우린 게임하는 거지 감으로 쓰는 건데 웬만하면 그냥 쓰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대할 때 연소 쓰면은 강화 안 해도 10딜 14딜이죠. 공격 카드 기준으로 하면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중괄호 화이팅 화이팅.
북한과 이중타격 중뭘더 선호하나요? 당연히 북한이죠. 이중타격은 진짜 거의 쓸모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나는 철파가 오히려 이중타격보다 훨씬 쓸모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중타격은 이제 일막에 천유물이 타격용이다, 그리고 내가 공격카드가 파밍이 안됐다 이러면 좋은 것 같아요. 힘덱 너무 좋아. 한돌에 밥 말아먹고 빵에 끼워먹고 싶어요. 마 탄수화물 중독이다. 단백질 먹어라. 힘덱 하는데 한돌이 안나와서 돌리기 힘듭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한계 돌파 그렇게 강화 열심히 안하는 편인데, 승천이 올라감에 따라서 몹들 템포가 무지하게 빨라지고 그렇게 님한테 턴을 많이 안줘요. 바로 호떡 돼요. 한계 돌파 두번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압축덱을 선호해서 덱을 20장까지 줄였다고 쳐도 한계 돌파를 두번 쓰려면 5턴 이상 가야되는데, 최소 5턴 최대 8턴까지 가야 5장 뽑아서 8턴에 한계 돌파를 두번 쓰는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한돌 강화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저주인형이나 캐틀벨 같은 거 없으면 이게 힘카드보다 먼저 나오면 한계돌파가 또 쓰레기 돼버려서, 그래서 한계돌파는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근데 한계돌파를 써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보스가 투사다 이러면은 악마의 형상이나 한계돌파 하나만 있어도 투사전은 거의 웬만해선 이길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자기 앞에 있는 목표 에 집중해서 덱빌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강화 안하고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전투장비 2막 3막 가면 이제 강화하고, 덱에 어포 불주역 같은 걸로, 그러니까 어포 불주역 같은 거는 이제 불 써서 강화하고, 그 다음에 덱에 있는 나머지 카드들은 전투장비로 한 번에 싹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장 하나 있으면은 강화 꼭 필요한 카드, 참호 이런 거 굳이 강화 안 하고 차라리 휴식한다 이런 거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상황 투사전에서 한계 돌파 강화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투장비가 있으면 자고 전장으로 한돌 강화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플랜이 나올 수도 있죠. 잔혹성 언제 집나요? 뭐야, 그 자가형성 점투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고, 이제 피해는 피로 승리 플랜을 짤 때 좋습니다. 무지성 재물 어디까지 허용 가능합니까? 재물은 내장 넣어도 땡큐 아닌가? 어차피 재물로 뽑은 다음에 재물 필요 없으면은 기사회생으로 태우면 되고 불에서 자면 되고. 영절 이거 집긴 하나요? 글쎄요. 진화를 보이는 대로 한 장씩 가져가는 편인데, 우리 친구구나. 진화 무지성으로 거의 피로프도 집는 친구를 설득시키고 싶습니다. 일단 난관 극복 있으면 집음. 그리고 3막 후반이면 적극적으로 고련. 이거 없어도 깬다 이러면은 널 필요 없지. 클로스라인 철파 이중타격 영절은 적절한 픽인가요? 공카가 없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덱이 앞에 있는 적을 잡을 수 없을 때 이게 도움이 될 때. 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깡철파 넣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내 덱에 절대적인 인플러스가 있다 이러면은 철파가 도움이 되죠. 아니면 표창 수리검이 있다 이럴 때도 철파 좋죠. 챔피언 벨트 때 천둥을 집는다 이것도 좋죠. 그러니까 이게 카드 거의 안 집는다고 해서 그 카드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슬레이더 스파이어 특성상 좋은 카드랑 안 좋은 카드가 있어야죠. 만약에 모든 카드가 다 좋으면 그냥 아무 카드 집으면 다 깨는 거잖아. 근데 이제 슬레이더 스파이어에서 안 좋은 카드를 써야 되는 일이 있죠. 우리는 이걸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게 슬더스의 매력이 아닐까. 아님 말고 매력이면서 그지 같은 점이지. 유령 갑옷의 값어치. 유령 갑옷 좋은데 본인 덱에 따라 다르죠. 무감 어포 타락은 1막 초반에도 그냥 집는 편인가요? 저는 슬더스에서 카드 파밍할 기회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집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펙트 할 때도 조각모음 축전기 이런 거 나오면. 근데 그건 아님. 이거 집으면 앞에서 분명히 죽는다 이러면 당연히 집으면 안 됨. 그런 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이언클레드 지옥불 같은 거 있으면 훨씬 덱짜기 편해지죠. 그러면 이런 거 막 넣어두자. 1막 초반에 난타 나오면 집는다
월 그래도 절대 안 집는다. 집지. 원탄에 쓸만한 카드인가? 아니요. 달고 있는 슬보임에 개수 하나도 안 골랐어. 무모한 돌진, 특별 카드인 이유는 뭘까요? 소멸되게 해서도 키카드 역할은 못하는데. 게임을 구성할 때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좋은 카드가 있다면 안 좋은 카드도 있어야 해. 모든 카드가 다 좋으면 아무거나 집어도 깰거 아니야. 그럼에도 제가 무한 돌진. 무한 돌진. 무한 돌진을 잘 쓰게 되는 경우는 되게 이제 진화 플러스 있을 때. 어포부감 이런 거 있을 때. 근데 되게 소멸 카드는 있는데 적을 죽일 파워가 안 나온다. 그래서 계속 되게 연료를 공급해줘야 된다. 되게 카드를 넣는 효과를 가진 카드가 하나도 없다면 결국 써야겠죠? 심지어 얘는 영코라서 더 쓰임새가 많아. 예를 들어 이제 표리검 이런 거 발동시킬 때 영코스트나 엑스코스트 카드가 도움이 되게 되겠네. 금속화 집어서 복사 사용하는 게 효과가 좋은 증거입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끼케야 무감각이죠. 그래서 보통 무감각이 금속화보다 선호되는데, 만약에 당신이 미라손이 있고 이도류 플러스가 있는데 금속화를 안 집는다? 나 이거 없어도 깨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걸 집어야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완타되기 유리한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스네코타라가 보전격이 물음표 가지고 시작해도 그냥 다른 덱 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네는 슬더스를 아주 잘 알고 있네. 아크라면서 잘안 집게 되는 무동의 1위인 것 같네요. 뭐야? 지금 데이터 디스크 들고 냉정함 쓰는 디펙트 무시하는 거야 지금? 천둥 사신이랑 연계하는 건가 했는데 충격파 있는데 굳이? 근데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은데 원하는 카드가 나오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순번이 온다. 그러니까 어떤 카드가 특정 카드보다 약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렇게 의도된 디자인이다. 그왜 가챠 게임 하면은 삼성 캐릭터가 보통은 더 좋은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좀더 높은 승률을 바라보려면 이런 카드들도 필요할 땐 집는 판단을 하는 게이 게임을 즐기는 방법이겠죠.